안녕하세요. 한스 캠핑입니다. 오늘도 백패킹을 왔고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유명산으로 왔어요. 유명산은 경기도 가평, 네, 가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유명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유명산 주차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 요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백패킹을 한다고 하면은 1박 2일이다 보니까 주차비 이틀치를 내야 돼서 6,000원에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 유명산은 해발 862m고요.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 백패킹도 빨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시 25분 해 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포장된 도로 올라가다 보면 6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등산로 정상 2km 안내표가 있네요. 이제 일로 등산을 하면 됩니다. 길에 오른 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바로 이전에 갔던 원적산에 비해서 경사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1.5km 남았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면은 좋으니까 희열이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돌길입니다. 그래도 가야겠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난 이런 험난한 길 너무 좋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원적산보다 좀 쉽다 그랬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더 힘들어요. 네, 더 힘듭니다. 다른 산에 백패킹을 갔을 때 그런 대부분의 산들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명산은 주구장창 오르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쉽네 했다가 중간 이후부터 힘든데 이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게 되네요.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빨리 마저 올라갈게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입 먹고 어디서 피칭을 해야 할지 정해야 되는데 정상 데크 자리에 이미 다른 분이 텐트를 피칭하셔가지고 저는 활공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활공장은 여기에서 한 200m 정도 더 가면 있다고 하네요. 그럼 빨리 활공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활공장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이렇게 가는 길에 있네요. 가다가 이렇게 쉬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올라와서 텐트 피칭까지 완료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곳이 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에요. 근데 저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 위에 피칭을 하면 안 돼서 그냥 옆에 나와 있는 그냥 맨 땅에다가 피칭을 완료했습니다. 경사가 그렇게 심한 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이 없고 계속 오르막길만 있다 보니까 쉽다면 쉬운데 힘든 힘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또 이 풍경이 너무 이뻐서 저는 이거를 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밥을 먹을 건데 오늘 또 준비한 거는 똑같이 하덴쿡에서 준비한 쇠고기 비빔밥이랑 이 바로쿠 이걸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이에요. 오늘 저녁을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밥이 잘 됐습니다. 혹시 맛다시 아시나요? 맛다시? 군대에서 많이 먹던 건데 이 양념장이 맛다시랑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서 군대 생각도 나면서 엄청 맛있어요. 딱 산에서 먹기 좋은 그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비벼집니다. 여기 소세지 라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 천하장사 옛날 소시지가 진짜 맛있어요.
이제 하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잤던 곳이랑 아침에 일어났던 곳이랑 자리가 다릅니다. 팔공장 크기만 텐트를 안 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옆자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지여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동을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유명산 정상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텐트 피칭을 완료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유명산 올라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활공장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텐트 피칭은 정상 쪽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정상 외의 공간은 개인 사유지에서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저처럼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유명산 정상에서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하산을 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캠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